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령이에요. 오늘은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세일 때 구매하면 좋은 제품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어?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입니다. 아임프롬 마스크 중에서도 꿀 보습을 담당하는 허니 마스크인데요. 이게 꿀 성분이라고 해도 다 같은 꿀 성분이 아니고 지리산 자연벌꿀 38.7%가 들어가 있는데요. 꿀 추출물이 아닌 원물 그대로가 들어가서 저한테는 되게 잘 맞더라고요. 지리산 자연벌꿀이 깊은 영양감과 우수한 보습을 갖고 있어서 요즘같이 아주 속건조가 정말 찢어질 듯이 건조한 날 있잖아요. 속건조가 너무 심할 때 촉촉하게 속건조까지 싹 잡아주고 속부터 탄력까지 꽉 잡아주는 좋은 제품이에요. 얼굴에 도포했을 때 느낌도 굳거나 당김없이 편안하고 실제로 1시간 동안 피부에 바르고 있어도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피부에 보습을 계속 쭉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48시간 동안 보습을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닦아냈을 때도 촉촉함이 진짜 오래가고요. 피부결이 정말 매끄러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해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물론 피부가 매끄럽고 촉촉한 면도 있었지만 각질을 유연하게 제거해주는 건데요. 저처럼 민감성 피부는 스크럽 알갱이가 조금만 커도 얼굴에 되게 자극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 허니 마스크는 스크럽제가 아닌데도 워낙 영양이나 보습력이 좋은 제품이라서 자연스럽게 각질을 제거해줘서 쓰기 편하더라고요. 보습을 빵빵하게 채워줘서 속건조까지 싹 잡고 탄력까지 함께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지잖아요. 딱 겨울철에 필요한 필수 보습템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올리브영 한정으로 허니 마스크 기획 세트가 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꿀조합으로 소문난 피그 스크럽 마스크 대용량 미니어처랑 바르고 제거하기 편한 에코 실리콘 마스크 브러쉬까지 함께 들어있는 해저 구성이에요. 이 기획 세트도 지금 올리브영에서 세일 중이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브링그린 사철수 카밍 수분 크림이에요. 이 크림은 지금 올리브영에서 1등 크림으로 수부지 민감성에 수분 진정으로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분 크림인데요. 가벼운 수딩 젤 텍스처인데 보통 이런 텍스처는 겨울 환적일보단 봄, 여름에 바르기 좋잖아요? 근데 이 크림은 사계절용으로도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걸 사용해보고 있는데 한겨울에 사용해줘도 전혀 속당김이 없었어요, 여러분. 건조하지도 않고 수분이 모자르지도 않고 굉장히 촘촘하게 채워져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수딩 젤 텍스처다 보니까 발랐을 때 시원하게 발리고 산뜻하게 흡수가 돼요. 그 수분 진정뿐만 아니라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약산성 크림에 손상된 피부 자극의 피부 진정과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크림이라고 해요. 특히 수부지 민감성 피부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정말 환절기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스킨케어 루틴을 우리가 한 번씩 다 조합을 해서 이것저것 써보고 새로 맞춰주잖아요. 근데 이건 사계절용 크림이다 보니까 수분크림을 계절에 맞춰서 계속 바꿔주기 귀찮으신 분들이나 겨울에도 밤 타입보다는 시원하게 쿨링감이 있는 크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밤에는 조금 더 많이 듬뿍 발라주고 자는데 진짜 겉돌지도 않고 흡수가 너무 잘 되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짜 피부가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되게 매끄럽고 맨들맨들하다고 해야 되나? 저도 이거를 올리브영 세일템으로 찾는다고 어떤 게 좋을까 찾아보다가 딱 마침 찾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브링그린의 사철쑥 스킨케어 라인을 진짜 다 써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크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메이크업 브러쉬 세트인데요. 제 메이크업 영상에 제가 항상 쓰는 브러쉬들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아이메이크업 초보자, 입문자들 우리 베리들한테는 살짝 가격대가 부담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브러쉬가 뭐가 있을까 하고 찾다가 딱 발견한 세트인데 바로 필리밀리 아이메이크업 브러쉬 세트예요. 일단 브러쉬 세트인데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고요. 저렴하다고 해서 그 상태가 모질도 안 좋거나 뭐 너무 땅땅하던가 아니면 뭐가 많이 빠지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구성으로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 딱 아이메이크업에 필요한 브러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앵글드 섀도우 브러쉬는요. 둥그런 사선 모양으로 콧대 음영을 살리기에도 너무 좋고 1차 베이스 음영으로 넓게 깔기 좋은 브러쉬예요.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는요, 살짝 납작하게 눌린 브러쉬로 눈꺼풀 위에 넓게 바를 때 사용하기 좋고, 저처럼 2차 음영으로도 쓰기 좋아요. 블렌딩 섀도우 브러쉬는 촛불 모양 브러쉬로 경계를 풀어주거나 눈 앞뒤에 좀 더 깊은 음영감을 줄 때 사용하기 좋은 브러쉬예요. 그리고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는 포인트 컬러를 얇게 바를 때 사용하기 좋은 브러쉬로 면적이 작다 보니까 애교살 섀도우 사용할 때도 너무 좋은 브러쉬 같고요. 이 브러쉬는 브로우용으로 좋지만 저는 아이라인을 진한 섀도우로 해주는 편인데 아이라인을 그리기용으로도 너무 날렵하게 잘 그려지고 아이라인용이나 애교살 그림자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필요한 구성에 가성비까지 너무 좋다 보니까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이 한 번씩 사용해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브러쉬 세트인 것 같습니다. 거울도 있고 딱 케이스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여행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아주 마음에 들었어.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웰라주 원데이 키트예요. 이거는 사실 세일 가격대도 조금 비싸다 보니까 무조건 세일할 때 쟁여놔야 하는 필수템인데 먼저 하나씩 보여드리면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원데이 키트는요. 고농축 히알루론산으로 수분과 탄력 케어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급속 충전해주고 이 키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순도 100% 히알루론산을 동결 건조시켜서 히알루론산의 유효 성분들이 그대로 피부에 쑥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그대로 피부에 전달을 시켜주는 거라 겉보습, 속보습까지 안쪽까지 짱짱하게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완전 수분 충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수부지 민감성보다는 건성분들에게 더 효과적이었다는 후기가 더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바로 수부지 민감성,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리얼 시카 카밍 원데이 키트예요. 이건 말 그대로 민감성 진정 케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농축 시카랑 히알루론산 캡슐로 민감성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키트고요. 급하게 피부를 진정시켜야 될 때 치트키로 써주면 너무너무 좋은 템이고요. 그리고 사용법도 너무 간단하고 일단 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파우치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쟁여놨다가 여행 갈 때 필수템으로 꼭 챙겨갑니다. 그래서 저처럼 여행용으로 쟁여두시거나 피부 진정 치트키를 써야 할 때 나는 간편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보여드렸던 저의 찐템인데 아로마티카 알로에 젤이에요. 요거 제가 올리브영 세일템 준비하려고 사러 갔는데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와가지고 오늘 드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제가 집에서 쓰고 있던 제품을 먼저 가지고 와봤어요. 거의 다 썼어. 너무 많이 추천을 해드려서 조금 보여드리기 살짝 좀 너무 우리 베리분들이 너무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의 찐템이니까 한 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졌을 때 응급처치로 즉각 수분 진정에 정말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알로에 젤로 셀프팩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는 여기 위에 카드를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올리브영만 가도 이 알로에 젤 제품이 진짜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다 쓴 거야. 근데 이것도 품절인 거야.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나마 그중에 있는 가격대도 제일 괜찮고 제일 순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알로에 젤을 하나 사서 똑같이 알로에 팩을 했었는데 그 알로에는 뭔가 다른 부가적인 성분이 안 맞았는지 오히려 더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아로마티카 알로에 젤로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 결국엔 이걸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여름이나 환절기일 때 민감하고 예민해진 그 붉은기나 좁쌀을 가라앉는 데는 이만큼 효과를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졌을 때 짧게는 하루? 그래서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지거나 붉은기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즉각 수분 진정템으로 짧게는 한 번? 하루 해도 가라앉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좀 여러 번 해서 한 3, 4일 정도 꾸준히 해주면은 진짜 피부가 가라앉는 게 눈에 보여요. 정말 제가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
내 피부에 알로에가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알로에 제품도 뭐 써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냥 이 아로마티카 알로에젤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알로에보단 시카나 히알루론산이 더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거 웰라쥬 원데이 키트를 추천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하면 좋은 제품들을 제가 미리미리 찾아가지고 테스트도 다 해본 다음에 딱 마음에 드는 제품들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